어쨌든 소장 일부에 구멍이 나 있었고 우리 장기를 보장 그 보호해주는 보호막이 있었는데 여러분 근데 이 보호막이 망가지는 게 되게 어려운 거래요. 되게 힘든데 이 보호막이 망가졌대. 보호막마저도. 그래서 A양은 이 심각한 장기 손상으로 인한 출혈로 사망했고 얼굴 전체, 얼굴과 몸 전체의 피하 출혈, 장기 파열, 척추, 목뼈, 갈비뼈, 골절. 근데 여러분, 교통사고가 나는데 발이 깨끗해요. 발에는 아무런 상처도 없었어. 정말 그 남자친구라는 인간의 말대로 정말 교통사고 때문이었을까요? 여러분들, 영상 한번 같이 함께 보시죠. 광범위한 상처기 때문에 교통사고는 아니에요. 근데 교통사고로 보기에는 너무 여러 군데가 있어요. 자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교통사고라고 하기에는 피하출혈 난대가 너무 여러 군데 있다는 거야. 피하출혈 난대가. 교통사고 나면은 약간 차가 이렇게 칠거 아니야. 이렇게 치면은 한쪽 면에만 있다든지 아니면 약간 그 피하출혈 난 부분이 일정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여자 A양은 너무 온몸에 피하출혈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게 이상하다는 거지. 이건 교통사고는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료를 검토한 우리나라의 내노라 하는 법의학자들이 이것 이외에도 다른 가능성의 의견을 내놓았다고 해요. 그래서 한 법의학자분은 이렇게 말해요. 간혹 본대. 이런 몸을, 이런 상처를 가지고 있는 몸을 간혹 보신대요. 어떨 때? 종교 의식할 때. 종교 의식할 때 약간 귀신을 쫓는다든지 퇴마를 하거나 그럴 때 이제 사람을 이렇게 막 묶어놓고 때린 경우들. 그러니까 한 사람을 여러 사람이 같이 폭행했을 경우에 A양과 같은 그런 몸에 난 상처, 그런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해요. 구마의식 같은 거, 퇴마 막 이런 거 있잖아. 교통사고라고 하면은 몸의 한쪽에만 피하출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피하출혈이 뭐냐면 몸이 충격을 받으면 발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멍. 근데 멍보다는 증상이 훨씬 심할 경우, 몸 안쪽에서 이렇게 피가 터져가지고 이렇게 파랗게 이제 붉거나 막 뭔지 알지? 그렇게 되는 걸 피하출혈이라고 하는데, 여튼 그 피하출혈이 한쪽 면에만 있어야 맞는 거야. 왜냐면 봐봐 여러분, 이게 사람이야. 차가 이렇게 쳤어, 이렇게 쳤으면 이렇게 넘어지면서 한쪽 면에만 그 피하출혈이 따다닥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A양 너무 온몸에 있던 거지, 앞뒤로 다. 그러니까 이게 교통사고가 아니라는 거지. 너무 전신에 피하출혈이 있어서. 그래서 일본 경찰도 바보가 아닌지라 이거는 교통사고가 아니다. 이거는 폭행에 의한 살해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가해자를 잡아와요. 근데 그 가해자가 바로 A양의 남자친구라고 했던 그 새끼였어요. 그 남자친구라는 그 사람을 잡아온 거예요. 그 경찰들이. 아우.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좀더 크게 해드릴까요? 이게 어머니랑 그 A양의 어머니랑 그 문자를 주고받은 거. 이게 뭐라고 하냐면 아까보다는 상태가 많이 좋아졌나 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얼굴 보면 문자 줘요 그랬어. 그러니까 남자가 확실히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계속 연락드리겠습니다. 뭐라고? 볼 수가 없 없네요. 지금은 바로 연락 드릴게요, 어머님. 그러니까 어머니가 물어봐요. 거기 어디 병원인지 문자로 넣어주세요. 10시 15분 비행기로 여기서 사람이 갈 거예요. 정확하게 병원 이름을 알려주세요. 라고 가르쳐 주세요라고 어머니가 문자를 보냈어. 그 남자애가 뭐라고 했냐면 제가 병원 주소를 지금 몰라서요. 사이타마 주변 병원이래요. 지금 와 있는 곳은 응급실 말고는 병원이 열려 있지 않아. 잠시만요. 라고 보내. 사이타마 주변이라고 해요, 여러분. 근데 그 당시에 A양의 남자친구라고 했던 그 남자 새끼가 어머니께 병원 위치를 설명할 때 사이타마 근처에 있는 병원이라고 문자를 보낸 게 미스쳤던 거야. 왜냐면요, 여러분. 사이타마는요, 지역 이름인데요. 도쿄 바로 옆에 있어요.
도쿄 바로 옆이에요. 신주쿠에서 전철로 타도 한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까봐 제가 이제 그 지도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사이타마에서 이 병원, 이 A양이 입원했던 그 병원의 위치를 알 수 있는 제가 그 거를 가지고 와봤어요. 바로 이거예요. 사이타마가 위쪽에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A양이 입원해 있던 데가 이 밑에 동그라미 안에 있는 거기에요. 그러니까 550km야. 차로 가도 7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데예요. 근데 사이타마 근처에 있다? A양이 송치된 병원까지 차로 7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인데? 여러분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A양의 남자친구라고 했던 그 남자 또한 아프리카 BJ를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도 일본에서 방송을 하셨었대요. 예전에 한 1년 정도 도쿄에 살면서 아 왜 이런 새끼들은 다 도쿄 사는 거야 씨. 1년 정도 도쿄에 살면서 잠시 방송을 했었대요. 근데 도쿄에 1년 정도 있던 사람이 사이타마를 몰랐을까? 그럼 말이 안 되거든? 사이타마를 모르는 게 말이 안 돼. 제가 말했잖아요. 사이타마 사는 사람 제 주변에도 겁나 많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이타마는 신주쿠에서 전철 타면 30분 정도밖에 안 걸리고 사이타마 지역도 뭐 딱 사이타마 한 군데가 아니라 뭐 다들 다르니까 뭐 조금 더 멋진 분도 있겠지만 뭐 차이나 봤자 10분에서 15분 정도라고 친구한테 들었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이상하잖아. 왜 사이타마라고 했을까? 도쿄에 산 적도 있는 새끼가 여기서 자기가 지금 있는 데서 사이타마가 겁나 먼 거리인 걸 알 텐데 왜 사이타마라고 했을까? 혹시 부모님들이 사이타마 쪽으로 가는 동안 자기가 이제 도주하려고 도망가려고 거짓말을 한 게 아닐까? 그래서 일단 일본 경찰은 남자친구라고 칭하는 그 남자를 A양의 상해죄로 긴급체포해요. 상해를 입혔다는 거지. 근데 이 남자가 끝까지 자기는 안 했다고 자기 죄를 부정해요. 뭐라고 하냐면 아마 어제쯤 교통사고 난 거 아닐까요? 아니 저의 여자친구 살리려고 병원에까지 데리고 온 전데 어떻게 저를 의심하세요? 아 진짜 저 억울해요 라고 씨부립니다. 자 그러면서요 여러분, 그러면서 자기는 끝까지 하지 않았다. 아니 내가 내 여자친구 살리기 위해서 응급실까지 데리고 왔는데 어떻게 나를 의심할 수 있냐, 억울하다, 이질랄 떨었는데 끝까지 거짓말 탐지기 조사 받기를 거부했대요. 끝까지. 거짓말 탐지기 그 조사를 받는 건 끝까지 거부했대. 아니 억울한 새끼가 그걸 왜 안 했나 몰라. 그렇게 억울하면 원래 그거 받을게요, 제가 할게요 라고 원래 내가 먼저 하겠다고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억울하면? 맞지? 근데 여기서 복장 터지는 게 일본 경찰도 이 남자가 범인이라고는 생각은 해. 근데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거야. 객관적인 증거, 물증이 없던 거지. 그게 부족한 거야. 답답하죠. 그놈의 증거, 물증이 뭔데. 아, 자, 바로 이 사진입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한 거 있죠, 동그랗게. 그게 바로 A양이에요. A양이 저게 찍힌 거야. CCTV에. 그 사망한 날. 그리고 나머지는요, 학교에서 찍힌 CCTV 사진입니다. 자, 여기 보이는 이 검은색, 긴 팔에 긴 바지를 입고 있는 이분이 바로 A양이세요. 이거 보여주는 게 자, 이걸 클로즈업한 사진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그날 A양이 학교에서 찍힌 CCTV 사진입니다.
자, A양이 학교에서 찍힌 CCTV 사진인데요. 시간이요. 바로 오전 8시 25분에 찍혔어요. 오전 8시 25분 학교에서 찍힌 거. 그리고 이게 학교를 밖을 나가서 찍힌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 오후 12시 36분경에 찍힌 CCTV 사진이에요. 학교 밖에서. 그러니까 바로 집 근처에서 자전거를 끌고 가는 A양이 찍힌 게 바로 이 사진이야. 12시 36분 오후. 이곳이 집에서 한 50m 정도 떨어진 위치였대요. 이 사진이. 자, 경찰들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 A양이 거주했던 방 안을 수사하는 영상이에요. 근데 피하출혈이 생길 만큼 많은 폭행을 당했다면 몸에 피하 너무 멍든 데가 많으니까 그러면 어딘가에 집안 어딘가에 출혈의 흔적이 있어야 할 텐데 집안을 몇 번이나 수색을 했는데 출혈의 흔적이 전혀 없는 거야. 이상하지? 그뿐만 아니라 남자친구라고 지칭했던 그 남자하고 A양은 서로 주고받은 문자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야. 누가 일부러 지운 것처럼. 아니, 남자친구 여자친구인데 메일 하나 없는 게 말이 돼? 문자 하나 없는 게 말이 돼? 그러니까 누가 깨끗하게 삭제한 것처럼 아무것도 없었던 거야. 둘이 주고받은 문자가. 그래서 이 사건은 뚜렷한 물증도 없고 뭐 증거도 없고 이래가지고 결국에는 고베에 있는 검찰로 넘어가요. 그러면서 새 국면을 맞이합니다. 2012년 12월 28일 저는 놀라운 영상을 보고 맙니다. 여러분도 지금 저랑 같이 함께 불검토한 보시죠. 국내... 시장 1시장 주치장 20일 동안 거기서 잡혀 있었어요. 여튼 무죄 판정 받고 나왔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들었어 여러분? 들었어? 일단 뭐 무죄 판결 받고 나온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20일 동안 유치장에 잡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방송한 거야. 근데 제가 그 검색하다 보니까 나는 이게 그때 이 검찰에서 얘를 풀어줬어요. 증거가 없어가지고 얘를 풀어줬는데 그러자마자 밖에 나와가지고 촬영한 영상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 정말 이 미친 또라이 새끼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 찾아보니까 그 실제 A양의 피해자의 친동생 분이 이 영상은 그 당시에 찍은 영상은 아니었대요. 좀 더 예전에 찍은 영상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제가 너무 그러니까 아프리카 첫 찍고 앉았네. 내 말이 그 말이야. 그러니까 뚜렷한 증거가 없어가지고 결국 용의자인 이 남자는 일본 검찰이 풀어주고 말아. 그러면서 이 다른 영상도 찍혔는데요. 진짜 끔찍한 새끼예요. 얘가 뭐라고 짓거리는지 조금 더 들어보시죠. 10시 20초. 내 방송 불량 때문에 오빠가 들어갔다 온 거야. 방송 불량 때문에 일부러 들어갔다 나왔다고. 진짜 어처구니없고 소름끼치는 짓거리를 해요. 근데 뭐 말 들어보면은 이게 뭐 그 당시의 영상은 아니고 이 남자가 훨씬 더 전에 찍었던 영상이라고 하는데 한 씨발 알게 뭐야. 맞잖아. 여러분들 심정이 지금 어떠세요? 마음이 어때요? 미치겠지. 나 이거 보면서 진짜 많이 울었거든요.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어. 저는 이 사건을 컨텐츠로 준비하면서 와 진짜 이 법 앞에서 약해지는 진실이 진짜 마음이 너무 아팠어. 피해자는 있는데 용의자가 없는 거 같잖아. 이게 증거가 없다고. 폭행 장소로 추정되는 A양의 원룸 안에서는 폭행 흔적이 전혀 없고
또 그 용의자가 A양을 폭행했다는 증거조차도 없는 거야. 이 사건이 미치겠는 거지. 근데 이 남자의 진술이 조금씩 달라져. 조금씩 진술이 달라져. 어떻게 달라지냐면, 처음에 A양한테, A양의 부모님께는 A양이 전날 저녁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라고 말했잖아. 근데 검찰 조사에서는 교통상해를 당했어요가 아니라 어쩌면 교통사고를 당했을지도 모른다 라고 진술을 해요. 그래서 A양이 CCTV에 찍혔던 시간이 이때 이 사진, 저기 내가 빨강색으로 동그라미 쳐놨는데 이때 시간이 12시 36분 거야. 6분인 거야. 그 후 13시간 뒤에 구급차에 실려가서 사망하게 된 A양. 대체 이 13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일단 이 CCTV가 찍힌 곳에서 A양의 집까지는요 채 1분도 안 걸리는 시간이었대. 50m밖에 안 됐으니까 자전거로 가면은 뭐 1분이라도 걸렸겠어. 1분도 안 걸렸겠지. 근데 일단 저 CCTV가 찍혔던 건 동네, 그러니까 맨션 근처인 거야. 그러니까 A양의 맨션 입구에는요 CCTV도 없어. 그리고 맨션에 들어간 사람 들의 그 출입 기록이 기록되지 않는 보안 장치였던 거야. 그러니까 그 맨션 안에는 카메라도 없고 CCTV도 없고 뭐 누가 들어갔는지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그런 보안 장치였어. 그리고 나서 A양이 저기 동네에서 찍힌 게 오후 12시 36분이었는데 A양이 다시 발견된 게 13시간 뒤에 집 앞 도로에서 발견돼요. 어떻게 발견되냐면 남자친구라고 지칭하는 용의자가 A양을 업고 도로로 나와. 그리고 지나가는 차를 막 세워가지고 119에 신고를 해요. 119에 신고 좀 해달라고. 그 지나가는 차를 잡아서. 그러고 나서 119가 도착한 게 한 6분 정도 걸렸대요. 근데 이미 그 당시에 A양의 상태가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되게 안 좋은 상태였대요. 그 당시 구급대원이 이렇게 인터뷰를 해요. 피해자는 그러니까 A양은 쓰러져 있었고 남자가 그 위에서 CPR 심장 마사지를 하고 있었대. 뭔지 알지 여러분? CPR 심장 마사지를 하고 있었대요. 근데 그때 이미 A양의 상태는 심폐정지 상태. 그러니까 이제 숨을 거둔 거지 이미. 남자친구면은 자신의 여자친구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아니 온몸이나 멍이 들었고 이랬는데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이 남자가 그 어떤 사건 경위도 말하지 않았대. 왜 이렇게 됐는지 입 다물고 있었던 거야. 그러면 대체 얘네 둘은, 이 사람 둘은 어떻게 만나게 된 걸까요? 이 악연이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이게 당시 A양이 살아있을 때 썼던 그런 메모, 일기, 편지예요. 자세히 보시면요. 오빠 우리 50일이에요. 그냥 얼마 되냈나 딱 세봤는데 뭐 이렇게 말하면 너무너무 엄청 많이 사랑해요. 내 반쪽 오빠. 뭐 이렇게 I love you도 썼고요. 계산해보면 이제 2013년도부터 사귀었던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이제 두 사람이 다 BJ를 하고 있었고요. 아프리카 TV에서 두 사람이 인터넷 방송을 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네 맞아요. 저도 그렇고 지금 이 시간에 방송을 하고 계시는 모든 BJ분들처럼요 우리 다 같이 이제 방송을 하고 있었던 거지. 두 분 다 일본에서 방송을 한 적이 있었던 분들이에요. A양은 일본에 있었고 주로 먹방을 위주로 하는 분이셨대요. 그래서 가끔 뭐 친구랑도 뭐 함께 맛있게 음식 먹으면서 막 방송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그 방송을 직접 가서 봤거든요. 그러던 중에 누군가가 A양에게 말을 걸어오는데 그 영상을 잠시 저랑 또 함께 보도록 합시다. 두 남녀가 이제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이제 그 상황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처음에 이 여자분이 방송하는 걸로 시작을 해요. 방송하는 걸로 시작을 해서요. 2012년 12월 2일 누군가 하나양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아프린 방송하시는 분이에요? 아니요, 일본 한국 사람 아니에요. 일본에서 방송하고 있어요 지금. 건장한 남성분. 청풍이란 대. 바로 닉네임이요. BJ 청풍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뭐 했다고 해요. 뭐 가명인지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저때 저 이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그 방송 때 처음 이제 그 남자를 알게 된 것 같아. 그래서 그 후에도 BJ 청풍이라는 사람이 본인도 일본에 있고 도쿄에서 유학 중이라고 자기도 방송한다고. 그래서 되게 친밀감을 드러내요. 그러니까 아마도 방송을 같이 하면서 이제 뭐 쪽지도 서로 주고받고 그러면서 이제 사귀게 된 것 같아. 근데 어느 날부터 BJ 뭐 누구누구님 청풍님에서 오빠로 호칭이 바뀌어요. 오빠. 그리고 그렇게 사귀게 된 기간도 1년 한 3개월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A양이 남긴 메모로 볼 때 2014년 2월경부터 사귄 걸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A양이 부모님께는 엄마 아빠 졸업할 때까지 딱 1년만 진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취업 잘하겠다고. 그래서 졸업하면은 졸업하고 나서 웃으면서 봐요 엄마 아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엄마 아빠도 그래 딸 엄마 아빠 9월 달에 일본으로 놀러 갈게 이렇게 하고 통화를 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딸이었는데 사실은 이 A양이 부모님 몰래 한국으로 한번 들어왔던 사실이 밝혀져요. 이게 그 당시에 하나양의 핸드폰에 있었던 사진이래요.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이 바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던 면상, 그 새끼 면상 사진입니다. 이게 2015년 3월 20일에 찍힌 사진이래요. 당시 A양이 찍은 사진들로 보아 A양이 이제 부모님께 말 안 하고 한국으로 몰래 들어와서 남자친구라는 사람이랑 같이 만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그 당시에 찍혔던 사진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걸렸던 사진이 뭐냐면은 항공권 사진이에요. 항공권 어딨니? 항공권 사진. 자세히 보시면은요, A양과 그 용의자가 같은 날 같은 시간, 그러니까 2015년 3월 31일 인천공항에서 8시 아침 8시 45분 비행기가 이제 오사카 칸사이 도착인 항공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랑 남자랑 같은 날에 일본에 간 거지. 오사카로 간 거야. 칸사이 거기 뭐야 공항으로. 아까 누가 뭐 그렇게 뭐랬지? 오늘 주제가 일본 BJ라서 K짱님 표정이 심각함. 나 진짜 나 너무 많은 동질감을 느꼈고요. 너무 되게 속상했어요. 이 사건 너무 속상해요. 그로부터 이제 둘이 같이 이제 일본에 와서 총 57일 동안 그 남자랑 동거를 하기 시작해요. 이 A양이. 그리고 57일 동안 동거를 한 뒤에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 방송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솔직히 멘션이 그렇게 좋은 멘션, 비싼 멘션 아니고서야 방음 시설이 그렇게 안 좋아요. 뭐 진짜 우리 멘션만 해도 잘 때 내가 이렇게 이게 벽에 기대고 자면은 진짜 진동 소리까지 들려. 진짜 핸드폰 진동 소리까지 들려. 그 사람 옆집 사람 알람 소리까지 들려요. 근데 만약에 A양이 남자친구라는 사람한테 전신에 막 이렇게 피하 출혈 있고 장기가 파열될 정도로 폭행을 당했다면 비명 소리라든지 아니면 뭐 살려달라고 우는 소리라든지 아니면 뭐 싸우는 소리라든지 뭐 이런 소리가 났을 텐데 그 소리가 작은 소리는 아닐 거 아니야. 왜냐면 때릴 때 이렇게 소리가 날 텐데
내장 파열될 정도로 맞았으면. 근데 같은 맨션 1층에서 피부 관리실을 하는 사토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 못 들었다는 거지. 아무 소리도 못 들었대. 그래서 인터뷰한 분이 그 인터뷰했던 그 기자분이 그 A양이 머물고 있던 그 방으로 가가지고 벽을 두드려 보기도 하고 안 들려요? 이러면서 소리를 내보기도 했어. 근데 어라? 너무 잘 들리는 거야. 그리고 사토미 씨는요, A양이 이제 그 남자 인간한테 업혀 나가게 한 30분 전까지만 해도 분명히 그 맨션에 있었대. 근데 아무 소리도 못 들었대.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그 우리가 단순히 그러니까 이번 사건만 가지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 뒤에는 또 다른 가슴 아픈 진실이 더 있어요. 바로 A양이 자신의 어머니께 자신의 사진을 보낸 게 있는데요. 여러분 징그러운 거 못 보시는 거나 조금 좀 잔인한 거 못 봐야 하시는 분은 눈을 잠시 감으셔도 감아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게 좀 예민하신 분들은 막 이렇게 될 좀 찡그릴만한 얼굴이거든요. 이게 그 당시에 어머니께 보낸 사진이에요. A양이 새벽 2시에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이제 엄마한테 보낸 거야, 이 사진을. 그런데 기가 막힌 결과가 나와. 넘어져서 뭐 계단에서 이렇게 굴렀다가 넘어져서 다쳤다는 그 턱과 얼굴을 봤는데 이게 넘어진 게 아니라 맞은 것 같다라는 진단을 내려요, 의사 선생님께서. 그 여러분들도 언뜻 보시면 아시겠지만 얼굴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부어있잖아. 그리고 얼굴 양 옆에 그리고 목 부분에 멍자국이 있어. 그리고 넘어졌으면 어디 긁히고 약간 좀 이렇게 까지고 막 이랬어야 되는데 긁히거나 까진 자국은 없었어. 여러분 저도 근데 계단에서 이렇게 떨어진 적 있거든요. 근데 보시면 보이시려나? 저기 꼬맨 자국 있거든요. 전 계단에서 떨어진 적이 있어요, 저도. 근데 이렇게 떨어지면 이렇게 돼서 이빨들이 다 나가긴 하는데 이 여자는 조금 이상한 게 나중에 엑스라이 사진을 보여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돼 있는 이 사진이 남자친구라는 인간하고 동거한 지 5일 만에 발생한 사고예요. 그 피해자가 죽기 52일 전이고. 아 진짜 소름 돋으면서 화가 난다, 그쵸? 그 당시 치과 담당인은 의사분이 A양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봤대요. 그 영상 함께 보도록 하시죠.